지금으로부터 약 250년 전 파란의 삶을 살아낸 왕실 여인의 한마는 이야기. 할바마마,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 뒤주에 갇혀 삶을 마감하는 남편을 지켜봐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자 천세, 천세, 천천세.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조선 최고의 성군 정조의 어머니. 궁궐에 들어간 후로는 그를 아끼라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으나 회갑을 맞아 정신이 쇠약해지기 전에 나의 경험과 느낌을 기록하려고 한다. 조선 왕실의 비극적 역사, 해경궁 홍씨의 70년간의 기록, 지금 시작됩니다. 명망 높은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적부터 사랑을 받으며 바르게 자란 해경궁 홍씨. 그녀는 9살이 되던 해에 세 번의 간택을 거쳐 마침내 세자 빈이 됩니다. 기쁜 마음보다 부모님과 이별해야 한다는 슬픔이 앞선 홍씨에게 그녀의 아버지는 이렇게 당부하죠. 신하의 집이 외척이 되면 임금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세상 경험이 없는 선비의 집이 갑자기 외척이 된다면 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항상 몸가짐을 삼가셔야 합니다. 세자와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한 홍씨. 다음 해에 그녀의 아버지 또한 과거의 급제 벼슬길에 오릅니다. 이후 왕위를 이을 세손, 훗날의 정조가 되는 아이가 태어나는데요. 세손은 총명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훌륭히 자라죠. 세손이 10살 되던 해에 세손의 빈을 간택하고 다음 해인 임오년 2월에 순조롭게 가례를 치릅니다. 그러나 그해 5월 아버지 영조의 명으로 뒤주에 갇혀 세상을 떠난 사도세자. 해경궁 홍씨는 남편을 잃은 임오하변 당시의 심정을 이렇게 적습니다. 차마 내가 어찌 말할 수 있으랴. 칼을 들어 목숨을 끊으려 했지만 옆에 있던 사람이 빼앗아 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뒤돌아 생각하니 11살 세손에게 깊은 아픔을 주지 못하겠고 또한 내가 없으면 세손의 성취를 어찌 하겠는가. 참고 참아 모진 목숨을 보전하며 하늘만 부르짖었다. 사도세자의 죽음 후에 영조를 만난 홍씨. 그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영조에게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저희 모자가 목숨을 보전한 것은 모두 성은 덕분입니다. 영조는 홍씨의 손을 잡고 울며 말합니다. 네가 그리 생각할 줄 모르고 내가 너를 보기가 어려웠다. 오히려 네가 내 마음을 이리 편하게 하니 아름답구나. 그 말을 들은 홍씨는 죽지 않고 모질게 살아남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눈물을 머금고 아들 정조를 영조가 머무는 경희궁으로 보내게 됩니다. 훗날 정조의 아들 순조가 임오하변의 일을 알고자 했으나 정조는 차마 자세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자손이 되어 조상의 일을 올바로 알지 못하는 것은 이치에 어긋난 일이라 생각한 홍씨는 피눈물을 흘리며 그날의 일에 이르기까지를 기록합니다. 사도세자는 태어날 때부터 용모가 특출을 하고 아주 영특했습니다. 때문에 네다섯 살까지만 해도 영조에게 깊은 사랑을 받았죠. 하지만 태어난 지 100일 만에 부모 손을 떠나 환관과 궁인 사이에서 자라야 했던 세자. 보모였던 한상궁의 영향으로 무예나 놀이에 마음을 쏟았고 자랄수록 아버지를 어려워하며 영조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죠. 사도세자가 14살쯤 됐을 때는 정사를 대신 맡기기도 했는데요. 영조는 세자가 의견을 물으면 그만한 일을 스스로 결단하지 못한다며 혼내고 혼자 결정하면 묻지 않는다고 꾸짖었습니다. 심지어는 천재지변도 세자의 덕을 탓하며 꾸중했죠. 그러니 세자가 어찌 서럽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은 병이 돼버리고 맙니다. 세자의 병은 점점 심해져 옷을 입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고 화병이 더해져 사람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물에 몸을 던져 목숨을 버리려고도 하죠. 세손인 정조가 태어난 후에는 영조가 세손을 기특히 여겨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럴수록 세자의 병은 더 깊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맞게 된 비극의 그날, 세자는 무언가 예상했는지 홍씨를 덕성앞으로 불러 이야기합니다. 밖에 무슨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 아무래도 괴이하다. 자네는 잘 살게 하겠네. 잠시 후 휘령전으로 온 영조가 세자를 부른 뒤 뒤주를 들이라고 명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세손이 대문 안으로 들어가 울며 아뢰었습니다. 해바마마, 아비를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 영조는 꿈쩍도 하지 않았죠.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아버님께서 하라시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글도 읽고 말씀도 다 들을 것이니 이리 마옵소서. 홍 씨는 문 밖에서 영조가 칼 두드리는 소리와 세자의 목소리를 들으며 목 놓아 울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사도세자는 뒤주에 갇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해경국 홍 씨는 회갑 이후 10년 동안 4차례에 걸쳐 한중록을 적었는데요. 1편에는 어린 시절과 세자빈이 된 후 50년간 궁궐에서 지낸 이야기를, 2편과 3편은 친정에게 씌워진 누명의 억울함, 마지막 4편에는 사도세자의 참변을 기록했습니다. 손꼽히는 궁중수필로 이모화변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썼기 때문에 문학적 또 역사적 자료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작품 제목이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궁궐 여인이 한가로운 가운데 썼다는 의미의 한중록, 한의 기록이라는 뜻의 한중록, 그리고 피눈물로 쓴 기록이라서 읍혈록이라고도 한답니다. 극심한 당쟁 속에서 남편을 잃고 가문이 몰락하는 속에서도 어린 세손을 왕으로 키워낸 파란만장한 인생 이야기. 지금까지 해경궁 홍 씨의 한중록이었습니다.